자,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날 보강을 하는 바람에 진도가 아주 무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422페이지 맞습니까? 422 펴주시고요. 422. 3절의 제목을 보시면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요. 자,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높게 짓고 싶은데 낮게 짓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국민에게 규제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높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그래서 높이 제한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높이 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건축물 높이는 지표에서부터 상단까지로 한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죠. 지표에서 상단까지로 한다. 건물은 땅에 붙어 있으니까 땅에서부터 상단까지로 한다. 자, 그런데 이제 2번 예외로 잠깐 내려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높이를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가 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로, 장식탑, 옥탑. 옥상에 돌출된 부분이죠. 이것을 높이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고 합니다. 8분의 1 이하 밑줄 딱 쳐놓고요.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 높이가 10m를 넘을 때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니까 잘 해석이 안 되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건축물의 높이를 50m라고 쳐보자. 50m. 그리고 옥상에 이제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가 올려집니다. 이걸 망루라고 하자. 망루. 망루라는 것은 올라가서 망 보는 데죠. 소방서 같은 데 가면 망루가 있습니다. 이 망루의 높이를 15m라고 쳐보자. 이때 이 건물의 높이는 몇 m냐 그러면 셋 중 하나겠죠. 이걸 다 따진다. 아니면 이것만 따진다. 아니면 요거에다가 요 망루의 일부를 따진다. 셋 중 하나예요. 요걸 가름해 주는 것은 바로 망루의 수평 투영. 망루가 놓여주는 수평 투영 면적이 저게 수평 투영 하고요.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땅에 닿는 흔적입니다. 노란 것이 바로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 빨간 건 망루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요 면적을 보는데 빨간 면적이 노란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고 합니다. 요 면적이 요거의 8분의 1 이하다. 이때 높이를 따질 때 그때는 12m를 넘을 때 넘는 부분만 산정한다 그랬으니까 12m를 공제하고 산입, 빼고 산입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빨간 면적이 노란 면적의 8분의 1 이하다. 이때 건축물의 높이가 몇 미터냐 그러면 요 50m에다가 여기서 얼마 뺀다고요? 12를 빼요. 12 빼면 3이 남죠? 그래서 53m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8분의 1을 초과하면 어떨까요? 초과하면 다 따지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하라고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자. 자, 그럼 나온 김에 그럼 요 망루의 망루를 층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층수. 자, 층수 따질 때는 제외합니다. 8분의 1 이할 때 저 망루 부분을 층에서는 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옥상에 돌출된 부분이 있을 때 높이 따질 때는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요 면적이, 요 면적에 8분의 1 이하면 12를 빼고 산입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8분의 1 이하 확인했고 12m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지붕 마루에 장식이 있다든지 굴뚝이 있다든지 방어벽이 옥상 돌출을 할지 난간벽이 나옵니다. 난간벽. 이것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옥상에 난간이 있잖아요. 그럼 난간벽은 어떨 때 높이에 뺀다? 괄호 속을 보세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지금 한옥 같은 게 있는데 지붕에 장식이 있어요. 이렇게 장식 있죠? 이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따진다? 이 장식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높이는 여기부터 이것이 높이다. 지붕의 장식은 높이에 뺀다. 그다음에 굴뚝이 있어요. 굴뚝도 뺀다고 그랬죠? 1층짜리 건물에 굴뚝이 있으면
굴뚝은 높이 따지지 않는다. 높이는 바로 요 본 건물만 따진다. 난간벽입니다. 자, 난간벽은 요 옥상에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고요. 옥상에 난간이 있다. 이 난간의 높이를 는다 뺀다? 난간의 반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요즘에 난간을 되게 쇠창살로 만듭니다. 이렇게. 쇠창살로 만든다면 이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구멍이 뚫려져 있죠. 이때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난간을 벽돌을 써서 꽉 채웠다 이거죠. 꽉 채웠다면 반 이상이 공간이 아니죠. 이때는 산입한다는 반대석이 나오죠. 그래서 굴뚝도 빼고 지붕 마루 장식 뺍니다. 난간벽은요. 반 이상이 공간으로 있을 때 뺀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간을 높이에 넣기를 원해요? 빼기를 원해요? 빼기를 원하죠? 되게 쇠창살로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쇠창살로 만들면 높이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만 높이는 봐주시고요. 이제 괄호 2번에 층고에다 빨간 펜 밑줄. 층고. 층고라는 건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해요. 이 층고는 윗면을 두 번 봐야 돼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로 한다. 윗면 각각 동그라미 세요. 윗면에서 윗면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1층 바닥이고요. 이것이 2층 바닥이다. 1층 바닥, 2층 바닥. 이때 층고. 층고는 층의 높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층고는 윗면에서 윗면이에요. 1층 바닥 윗면에서 2층 바닥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 이것을 층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윗면에서 아랫면은 뭐가 될까? 윗면에서 아랫면? 이것은 천정 아니겠습니까? 이건 천정고가 된다. 윗면에서 아랫면은 천정 높이고요. 윗면에서 윗면이 층고라는 거죠. 근데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볼까요?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는 가중평균을 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건축법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높낮이가 다르면 평균치를 취해요. 근데 무슨 평균이라고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이겁니다.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가중평균은 면적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앞에 면적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오죠. 면적을 고려해서 높이를 따져주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층고는 윗면에서 윗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3번에 반자 높이가 나오죠. 반자는 어디 있는 거죠? 이거예요. 요 하얀 거. 텍스. 요걸 띄고 나면 요 정도 공간이 떠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가 있죠. 그게 천장이에요. 천장 밑에를 반자라고 한다. 그래서 반자 높이는 방 바닥에서부터 반자까지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서로 다를 때가 있죠. 이때 또 가중평균으로 합니다. 가중평균은 뭘 고려했다고요? 면적을 고려한 평균치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층수에다가 빨간 펜 밑줄. 층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층수에서는 2번으로 바로 갑니다. 건축물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옥상의 돌출 부분이죠. 이것은 층수에 넣는다 뺀다. 아까 했죠. 8분의 1이 할 때. 아까 이렇게 했었죠. 빨간 면적이 노란 면적의 8분의 1이 할 때 이 부분을 층에서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죠? 8분의 1이 할 때 층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만약에 8분의 1을 초과한다면 이걸 한계층으로 봐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8분의 1 이하만 보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옥상에 돌출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가 있다. 높이 따질 때는요, 면적을 따져보자. 요 빨간 면적이 노란 면적의 8분의 1일 때, 높이 따질 때는 11을 빼고 산입하고, 층수 따질 때는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 1번이 바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지하층도 층에서 뺀다는 겁니다. 지하층은 층에서 뺍니다. 왜 뺀다? 층수라는 건 높이에 관련이 있잖아요. 층이 많을수록 높이가 높아지죠. 근데 지하층은 전혀 높이에 무관하죠. 그러니까 빼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연면적 배웠죠? 연면적은 뭘 연면적이라고 한다? 바닥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연면적 산정할 때 지하층 넣는다, 뺀다? 넣는다, 뺀다? 넣는다. 근데 용적률이 있었죠? 용적률은 연대잖아요.
용적률 계산할 때도 연면적이 필요하죠. 그때는 지하층 넣는다 뺀다. 뺀다. 층수는 뺀다는 거죠.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그 밑에다가 지하층 산입이라고 적어보세요. 지하층의 산입 여부라고 쓰시고요. 아무데나 쓰세요. 지하층의 산입 여부. 과연 지하층이 산입될지를 따져봅니다. 첫 번째, 연면적. 연면적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니까 5. 연면적은 5. 그 다음 용적률은 X. 용적률에서는 뺀다. 용적률 X. 층수에서도 빼죠? 층수도 X입니다. 층수 따질 때도 지하층은 빠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높이 층수까지 살폈고요. 이제 박스 빠져나와가지고 3번으로 갑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한 계층인데 꽤 높은 건물이잖아요. 거기다 극장 또는 강당 아니면 실내 체육관, 극장이나 강당이나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은 높이가 높은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따집니다. 만약에 실내 체육관 높이가 7m예요. 몇 층으로 본다? 4m마다 하나의 층이니까 2층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마저 봅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본다.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런 건물 많아요. 하나의 건물인데 층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붙어서 이게 하나의 건물입니다. 여기가 20층이고 여기가 10층이다. 이때는 평균치 내면 안 돼요. 우리 아까 건축법에서 높낮이가 다르면 평균치 취했었죠? 근데 층수만큼은 안 그래요. 서로 다른 게 붙어서 한 개 층, 하나의 건물이라면 가장 많은 20층을 본다. 요걸 평균치 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층이 서로 다른 게 붙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평균으로 한다면 악용의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100층짜리를 딱 만들어요. 100층을 만들고 옆에다 1층을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쳐봐요. 평균치를 취했다면 51층이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죠. 층수를 따질 때만 가장 많은 층수. 높낮이를 따질 때 서로 다르면 가중평균이 원칙이지만 층수만큼은 평균이 아니다. 몇 층으로 본다고요? 가장 많은 층수에다 몇 줄 딱 치고 평균 층수 X. 층수는 평균 층수로 따지지 않는다. 가장 많은 층수로 본다. 평균 층수 X입니다. 자, 그 정도 하면은 높이 따지는 방법을 살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와주실까요? 02번 제목을 보세요.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잔이라고 나오죠? 그 위에 여백 많죠? 그 위에다 큼직하게 이렇게 제목을 달세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큼직한 제목을 달아주세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합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대의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시가지를 딱 내리다 보면 건물이 들쑥날쑥해요. 일정합니까? 높이가. 일정하잖아요. 들쑥날쑥하다고요? 어디가? 물론 이제 한 개의 건물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내리다 보면 블록별로 높낮이가 일정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높낮이가 일정하죠. 이것은 만약에 높이를 규제 안 하면 들쑥날쑥하잖아요. 무질서함의 극치란 말이에요. 요걸 없애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대의명분이에요. 02번 제목이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땡땡하고. 무질서한 스카이라인 방지. 무질서한 스카이라인 방지를 위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제한한다. 이게 첫 번째 대의명분이에요. 스카이라인이 뭐죠?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을 방지한다. 여러분 아이라인은 아시잖아요. 아이라인. 스카이라인은 건물의 꼭대기를 쭉 연결한 거예요. 꼭대기를 쭉 연결한 걸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높이를 규제하지 아니하면 들쑥날쑥하단 말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높이를 규제한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살핍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그랬는데 가로구역 뜻을 좀 볼까요?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단위로 기준 절차에 따라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누가 높이를 정한다고요? 허가권자 밑줄.
어디에 따라서 가로구역 밑줄,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블록은 10m로 하세요. 그러면 10m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함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시가지를 딱 내리다 보면 높이가 일정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규제했다는 거예요. 누가 규제했다? 허가권자. 가로구역 단위로 기준 절차에 따라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특광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원래는 누가 정한다고요? 허가권자가 정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아주 특별한 동네, 높은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특광의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네니까.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은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 적용한다, 완화에다 밑줄. 높이를 완화 적용한다면 높이겠다는 거예요? 낮추겠다는 거예요? 높이겠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다 높여달라고 할 겁니다. 이때는 높여줄 수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 장을 딱 넘기고요.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라 몇 줄.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화한다면 심의를 거쳐서 완화해줄 수도 있다. 까지만 보시고요. 그래서 높이를 제한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니 대의명분이 있을 때 높이를 규제한다. 첫 번째 대의명분이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을 막겠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높이를 정한다고요? 누가 정한다고?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정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대의명분이 나오죠. 03번입니다. 1조 확보해라 밑줄 딱 쓰세요. 자, 잠깐 여기 보시고요. 여기 기존의 건물이 있어요. 기존 건물이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 건물, 신축 건물, 어떤 건물에 기득권을 줘야 되죠? 기존 건물이죠? 그럼 제가 높게 건물을 지면 이 건물에 햇빛을 막잖아요. 햇빛 막죠? 그럼 햇빛을 안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게 지는 만큼 멀리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1조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내용 봐요. 자, 1번에 원칙부터 봅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밑줄 딱 치고. 그리고 1조 확보는 우리 집에 빛 넣는 거 아니고요. 상대 기존 건물에 햇빛을 넣어준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딱 두 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럼 전용주거, 일반주거의 특징이 뭐죠? 거기다가 사람이 오래 머문다라고 적으세요. 주거 지역 쪽이니까 사람이 오래 머문다. 사람이 오래 머무르니까 햇빛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의 건물을 건축할 때 정북 방향에 밑줄 딱 치고 정북 방향의 인접선으로부터 다음 거리상을 띄어서 건축하라고 돼 있어요. 높이를 높게 줄수록 뛰는 거리가 멀어야 되겠죠. 박스 첫 번째 보면 높이를 9m 이하로 진다면 1.5 이상을 떼어줘라 이거예요. 무슨 방향에서? 정북 방향에서. 두 번째, 높이를 9m를 초과한다라면 그 높이의 반 이상, 2분의 3을 떼어줘라 이거예요. 무슨 방향에서? 왜 정북 방향이죠? 자, 상대 건물에 햇빛 넣어주는 거죠. 상대 건물에 햇빛을 넣으려면 상대 건물 무슨 방향으로 넣어야 돼요? 상대 건물 남쪽에 넣어야 되잖아. 햇빛은 정남으로 들어와야 돼요. 상대 건물 남쪽에 햇빛 넣어주려면 우리 집에서는 북쪽에 쓰는 거잖아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1조 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A대지, B대지입니다. 이 선은요, 인접대지 경계선이죠. 인접대지 경계선. 대지 두 개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방위표가 이렇게 설정되죠. 위쪽이 북쪽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쪽 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어요. 기존 건물이 있고요. 아래쪽 대지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건물에 기득권을 줘야죠? 기존 건물이죠. 그럼 이 신축 건물을 높게 지면 좋다 이거예요. 높게 지는 만치 여기 햇빛을 맞겠죠. 그러니까 높게 지는 만치 떨어뜨리라 이거죠. 왜 무슨 방향이라고 그러지 아까? 정북 방향. 왜 북쪽에서 뜨느냐 하면 상대 건물에 햇빛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 건물 남쪽에 넣으려면 우리 집에서는 북쪽이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높이를 8m로 줬다. 높이를 8m로 주면은 9m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뛴다? 정북 방향이면 이 집에서 위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5 이상을 떼어줘라 이거예요. 떼어주어야 여기 햇빛 들어간다 이 뜻이잖아요. 절대 우리 집 햇빛 넣는 거 아니고요. 상대 기존 건물에 햇빛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지역에서 해당된다?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 적용되고 무슨 방향에서 된다? 정북 방향, 상대 건물 남쪽에 넣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꼭 와서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 1조 확보를 적용한다면 건물을 떨어뜨려야 돼요? 붙여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내 같은 데 나가보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1조 확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시내는 상업적이잖아요. 무슨 지역에서만 적용됐나?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상업적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줄까요? 오른쪽 2번 봅니다. 정남 방향이라고 돼 있죠? 그 끝에다가 땡땡하고요. 융통성이라고 적었어요. 융통성 발휘.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겁니다. 융통성 발휘. 자,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신축되는 건물 입장에서 북쪽에서 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가 신개발 사업을 한다. 새롭게 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럴 때 무조건 북쪽에서 뛰라 그러면 이 규정 때문에 사업의 지상성을 처리합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부여해서 똑같은 거리를 정남에서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쪽에 다 공지. 북쪽에 공지라면 건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여기다 햇빛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규제는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이때는 융통성을 부여해서 똑같은 거리를 정남에 세댄다. 또 자, 1.5m 이상을 떼어주게 되면 여기 햇빛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가 빗금 치고 있다. 빗금 친 부분은 햇빛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1.5m 이상을 떼어주면 상대 건물 햇빛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햇빛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응? 봐봐요. 1.5 이상을 떼어주기 시작하면 여기 햇빛 들어간다고요. 상대 건물. 그럼 우리 집 땅에는 햇빛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음지란 말이에요. 음지다 보니까 이 건축주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조경이 안 되니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만나요. 만나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좀 합의 좀 해달라. 봐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 자가 좋다, 뭐 옆집이니까 봐준다라고 얘가 합의했어요. 여기서 뛰지 않아도 좋다, 북쪽 방향 소유자가 합의했어요. 그때는 이쪽에서 안 뛰어도 됩니다. 반대 이쪽에서 뛰는 거죠. 그래서 합의입니다. 신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북쪽에 공지가 있다든지 합의해줬다면 뛰기는 뛰는데 융통성을 부여해서 반대 정남에서 뛰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정남 방향이면 뛰기는 뛰는 건데 융통성을 부여해서 반대에서 뛰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어떨 때 정남에서 뛰느냐? 박스 8개. 1부터 6까지 묶어서 신개발 사업이라고 적었어요. 새롭게 개발 사업하니까 융통성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1번에 택지개발지구 나와 있고요. 5번에 도시개발구역, 6번에 정비구역이 나오죠. 이와 같이 새롭게 개발사업할 때 북쪽에서 꼭 뛰어라 그러면 사업의 지장성을 줄 수 있으니 남쪽에서 뛰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7번 보면 정북방향에 도로공원 등 건축기금이 되는 공지가 있다. 공지가 어디 있다고요? 북쪽 대지에 있어요. 그럼 건물이 없다는 얘기죠. 굳이 거기다 햇빛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반대 정남에서 뛸 수 있다. 8번입니다. 정북 방향에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합의했다. 합의라 밑줄. 북쪽 소유자와 합의했다면 뛴다 안 뛴다? 뛰기는 뛰지. 정남 방향에서 뛰겠다. 안 뛰는 건 아니고요. 뛰기는 뛰되 융통성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빠져나와서 바로 2번 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 땡땡하고요. 강화 대상이라고 적었어요. 강화 대상. 항시 공동주택은 대부분 규제를 강화합니다. 왜 강화할까? 공동주택은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도 한층 강화하는데 중요한 건 첫 줄이에요.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의 건축 건물을 제외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공동주택은 높이 규제를 강화한다. 단, 무슨 지역은 제외한다?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은 강화하지 않습니다. 왜?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은 밀집도가 높잖아요. 이런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공동주택의 규제를 강화하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화 규정을 배제하는 겁니다. 자, 1조 확보 세 가지 정리합니다. 1조 확보가 적용되는 지역은 딱 두 지역 어디라고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상대 집에 햇빛 넣기 위해서 무슨 방향이 된다? 정북방향.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융통성을 주어서 정남으로 뛰는 경우도 있다. 딱 세 가지. 신개발사업, 공지가 있거나 합의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그러나 무슨 지역은 제외?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딱 끊어주면 돼요. 자, 넘기시고. 이제 괄호 3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소형 건물에 대한 예외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땡땡하고요. 배제. 배제라고 적으세요. 소형 건물까지도 규제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형 건물은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를 소형 건물을 본 거예요. 2층과 8m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몇 m마다? 4m마다 한 개 층이니까 2층이면 8m로 맥을 맞출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높이 제한을 맞춘 거예요. 높이 제한을 맞췄는데 이걸 이제 묶어보겠습니다. 자,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대의명분이 있다. 첫 번째, 무질서함을 막겠다는 거죠. 무질서함을 막기 위해서 누가 높이 정한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1조 확보의 대의명분이 있죠? 1조 확보는 세 가지. 원칙은 무슨 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무슨 방향? 정북에서. 근데 융통성을 주어서 정남으로 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배제하는 게 있죠? 높이 제한을 배제하는 건 소형 건물. 2층 이하로서 8m 이하라면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를 묶어줬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됐고요. 이제 책을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 430페이지에 제4절 특별 건축구역이 나옵니다. 의미를 좀 파악해보자고요. 특별 건축구역. 자, 특별 건축구역은 이 구역이 지정되면 기준을 완화할 것 같아요? 강화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완화합니다. 앞으로 이제 특별 건축구역이 딱 나오면 이건 국제행사 개최 도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 우리 과거 몇 년 전에 여수에 박람회를 개최했죠. 저 여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수가 있다. 박람회를 개최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이런 곳에다가 단조로운 건물을 쳤다고 쳐봐요. 단조로운 건물을 지면 이 도시의 상징을 나타낼 수 없죠.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조화롭고 창의적 건물,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뭐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아주 이쁜 건물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을 도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기준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일부를 배제한다. 방금 배웠던 높이 제한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걸 과감히 배제함으로써 초고층 건물을 가능케 한다. 또 통합 적용한다. 법을 갖다 따로따로 적용하게 되면 박람회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별법들을 박람회 목적에 맞게끔 통합 적용한다. 이것이 바로 특별건축구역.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국제행사를 개최하니까 국토부 장관. 근데 요즘에는 말이죠. 지자체에서도 국제행사를 개최하죠. 그래서 시도의사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의미를 파악할 때 특별건축구역은 어디를 떠올리자? 어디? 요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한 예를 들은 거고 국제행사 개최도시. 이걸 여러분들이 여수로 기억하면요. 이건 다 까먹어 나중에. 까먹고 갓 김치만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를 특별히 지키기 위해서 이 구역이 지정된다. 이렇게. 자, 내용 의의를 좀 보겠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 건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준 수준 향상,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딱 치고.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배제한다는 거고요. 또 완화 밑줄, 완화하거나 통합 밑줄, 통합하여 적용할수록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걸 특별 건축구역으로 한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요. 어디가 지정이 대상이냐. 박스 가번 보세요.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특별 건축구역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죠. 그렇게 뜻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433페이지죠. 제5절에 특별 가로구역이 나옵니다. 방금 무슨 구역에 있었죠? 특별 건축구역. 지금은요? 특별 가로구역. 비슷하잖아요? 어떤 게 더 규모가 큰 것 같습니까? 아까 거예요? 지금 거예요? 특별 건축구역하고요. 특별 가로구역은 어디가 더 크기가 크겠어요? 아까 가로구역 하면은 도로로 돌수한 일단의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 건축구역이 훨씬 큰 거예요. 특별 가로구역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죠. 특별 건축구역은 어디를 떠올렸고 국제행사 개최도시로 예를 들어서 여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가로구역이라 이렇게 쓰세요. 명동, 인사동 거리.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입니다.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 자, 명동 가보셨죠, 여러분들? 명동에 딱 가면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언제 가봤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아버님이 손잡고, 아버님 손잡고 명동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은 웬 놈의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좁은 골목이 많은지, 이 골목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골목이 좁으니까 아주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제가 명동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명동을 1960년 초에 개발했다고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후 당시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게 아주 빽빽한 도시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이죠. 명동에 과거에 명동을 조성할 때 이때 이제 많은 건물을 빽빽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건폐율을 거의 100% 가까이 줬다는 거예요. 건폐율이 100%니까 거의 다 건물이에요. 뭐 조그만한 이런 그 뭡니까? 골목길 빼고는 다 건물이죠. 이렇게 빽빽하게 줬던 거예요. 과거에 건폐율 100% 육박했다. 근데 이제 1960년이니까 거의 이제 6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걸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과거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건폐율을 뭐 70% 정도로 하라. 이렇게 해서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주인이 하겠냐 이거예요. 건물은 노후화됐는데 과거에 이 규정을 따라서 건물을 줬는데 이제 재정비를 하자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명동은 땅값 비싼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줄여놓으니까 재정비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중국인들이 명동을 많이 오잖아요. 와서 뭐 화장품 사고 그런다 돼요. 이 너무 노화되니까 국가에서는 정비는 시급하고요. 또 주인은 안 하니까 어떡한다? 기준을 대폭 풀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폐율을 70으로 해야 됩니다만 다시 완화해서 예전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화해준다. 그래야만 재정비를 촉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특별 가로구역입니다. 그렇게만 해석하세요. 자, 의 정도만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딱 치고. 또 완화 적용한다. 밑줄 딱 세요. 그렇게 해야만 예전 기준을 따를 수 있고 재정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특별 가로구역이 정된다. 명동과 인사동 거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43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6절 건축협정이 나오죠. 이거 뜻만 알고 갑니다. 건축협정이 뭘까요? 협정이?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건물 소유자도 있고
토지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여기다 새롭게 건물 짓을 때 이런 건물 짓지 말자라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건축협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그럼 새롭게 건물을 짓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야, 우리끼리 여기는 애들이 많으니까 로봇을 못 짓게 하자. 이렇게 협정 체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건축협정이라고 한다. 내용 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것을 소유자 등이라고 하자. 그자는 전원합의라 밑줄. 전원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니 이것을 건축협정이라고 한다. 전원합의로 앞으로 이런 건물 짚시다 이렇게 협정 체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건축협정이라고 한다. 뜻 정도만 파악하시고요. 자, 이제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440페이지로 와줍니다. 440페이지. 이제 7절에 결합건축이 나오죠. 요번 달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놓고 다음 달에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일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결합건축이 뭐일 것 같습니까? 아까 건축협정은 말 그대로 건축을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결합건축은 어떨 것 같아? 둘 건물을 막 합쳐 이렇게? 니하고 나하고 막 합치는 거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다 땡땡하고요. 용적률 거래입니다. 용적률 거래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거래한다. 혹시 학개론 시간에 TDR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죠, TDR? 좀 알려줘봐요. 나는 개론을 잘 몰라요. 학개론 교수님, 정 교수님한테 알려다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던데요. TDR이 뭡니까?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달라니까? TDR과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안 알려주니까 그냥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제도냐면 이런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같은 지역이라야 돼요.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면 상업 지역, 같은 지역일 때 용적률이 같겠죠. 그리고 이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 최단 거리 100m 이내. 100m 이내 두 개의 대지가 있어요. 지역이 같습니다. 지역이 같으니까 용적률 기준이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 만약에 용적률이 500%라고 쳐보자. 그럼 얘도 500%를 지을 수 있고 얘도 500%를 지을 수 있다. 이 지역의 용적률이 500%라 이거예요. 그럼 A나 B나 똑같이 500%를 건물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B는 좀 더 높게 짓고 싶고 A는 굳이 높게 안 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A가 이제 400 정도를 딱 짓는 거예요. 100% 남았잖아요. 이걸 얘한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600%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고받고 사고 팔고 있는 거죠. 얘는 더 짓고 싶다면 덜 짓고 싶은 걸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개별 건물마다 용적률을 거래하지 말고 이걸 합쳐가지고 용적률을 산출하라. 그래서 결합 건축이 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 최단거리 100m 이내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래할 수 없어요. 100m 이내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의 가로수는 빠져나가자고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했다. 그때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니 이것을 결합건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뭘 결합했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결합했다.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건축이다? 결합건축이다. 그렇게 뜻만 아시고요. 책을 한 장, 두 장, 세 장을 넘겨볼까요?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절 제목에 건축위원회가 나오죠. 그다 심의기구라고 적죠. 심의기구. 심의라는 것은 그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심의를 할 겁니다. 법마다 심의기구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봤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법률의 심의기구고 건축법의 심의기구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를 건축법상 심의기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만 보시고요. 이제 한 장을 딱 넘기면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요.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 장관이 뭔가를 할 때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자체가 뭔가 할 때는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만 확인하면 돼요. 자, 이제 한 장, 두 장을 넘겨놓으시고, 453페이지 나오죠? 453, 제2절입니다. 거기 남겨놓으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